우리가 흔히 강철왕으로 알고 있는 앤드류 카네기. 그 카네기는 사실 요즘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 되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관계론을 썼던 카네기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앤드류 카네기가 아닌 네일 카네기예요. 그리고 네일 카네기는 사실 저도 그냥 한 번은 들어봤는데 그냥 뭐 그래요. 사실 뭐 그 유명 뭐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뭐 들어도 이렇게 모르겠어. 이제 사람 듣는 사람이 뭔가 바뀔 게 있으면 바뀌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네,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자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모르겠어. 스타일이 완전히 똑같진 않다. 뭐 그 사람하고 뭐 그렇다는 거니까 어쨌든 하여간 그 인간관계로는 쓴 그때의 카네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 또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카네기가 원래 그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뭐냐 엊그저께 얼마 전에 그 역사 특강으로 트라이아누스 얘기했잖아요.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미처 정복하지 못한 잉글랜드 지역이에요. 브리타니아 지역. 그래서 원래 영국 그 켈트족들이 스코틀랜드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켈트족들은 그래서 그 영국 그 북부 지역에 계속 그 살고 있고 그 이제 남부 잉글랜드 지역은 앵글로색슨들이 그 이제 지배를 하고 지배라기보다는 이제 게르만 민족 대이동 때 이동을 해서 이제 주거지를 건설을 했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또 달라. 어쨌든 그래서 그런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스코틀랜드도 그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 산업혁명의 물결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카네기 집안이 원래 가내수공업 이런 걸 했어요. 그 나름 섬유업계 그러니까 옷감을 그 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대요. 공장이었는데 말이 공장이지 수공업. 수공업 막 맨날 이렇게 옷감 짜는 그 기구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방적기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계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네기 집안은 이 공장을 계속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막 이웃들이 막 미국으로 그 이민하는 그 붐을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도 원래 처음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흐름을 무시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카네기 집안의 그런 옷 공장이 이제 문을 닫은 거야. 이제 기계에 적응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기계를 만약에 들여왔으면 살아남았겠죠. 근데 결국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친척들하고 이웃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선택한 도시는 미국 그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피츠버그. 그 지금 강정호 선수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 도시 맞고요. 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피츠버그가 그 주의 서부의 중심 도시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 펜실베이니아주 주도는 피츠버그가 아니고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는 옛날 그 미국 독립 전쟁 때부터 그 이제 막 정부가 있고 뭐 그런 도시였죠. 네. 그래서 피츠버그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옮겨가는데 피츠버그에서도 이제 당시
영국보다 미국이 산업혁명 그 진행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는 당시에도 손으로 옷감 짜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감 짜는 기구를 갖다가 또 일을 시작을 한 거야. 하지만 미국은 영국보다도 더 땅덩어리가 넓은데 어쩌겠어요. 그 산업화의 속도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미국은 남부는 대농장, 북부는 뭐 공업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더 문제가 이제 심해졌죠. 그래서 결국 이 카네기 집안의 이제 아빠가 결국 이제 자영업을 중단하라고 방적 공장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이제 앤드류는 거기서 처음에 이제 실감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실감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가족 그네 명이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다 일만 하는 거야. 일만 해가지고 진짜 악착같이 막 돈을 긁어 모아요. 돈을 긁어 모으고 그동안에 이제 앤드류는 막 이일저일 막다 해봐. 막그 그 공장 용광로에 그 석탄 때우는 그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보 배달도 해요. 전보 배달을 하다가 이제 그 전신 기술을 알게 된 거예요. 전신 기사가 되면서 또 이제 전신 그 전신 그 전보 치러 오는 그 손님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피츠버그 시의 이제 지역 책임자였던 이 스캇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스캇이 이제 그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 그 지역 책임자로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앤드류의 눈을 딱본 거야. 그 전신에다 이렇게 따다다다 치고 있는데 이제 스카우트 제안을 한 거지. 자네 철도에 사업을 생각 없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네, 새로운 분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앤드류도 생각한 거야. 이 전보가 통신수단이긴 한데 당시에는 이제 제일 빨랐잖아요. 하지만 왠지 이거보다 더 빠른 수단이 나올 것만 같았어. 실제로 나중에 그 이제 거의 동 뭐냐 카네기보다 조금 더 이제 늦은 시대를 살았던 에디슨도 뭐 전신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나중에 전화 발명에도 경쟁을 해요. 물론 특허는 벨이 가져가지만 하여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카네기는 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그 나이에 봤던 거예요. 10대에. 그래서 철도회사로 가게 돼요. 스카웃을 받아서. 예. 그리고 이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에 이직하게 된게 이제 그 카네기의 인생을 확 바꾸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역 책임자였던 스캇의 전신 기사 겸 비서를 맡아요. 그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측근에서 일하면서 근데 워낙에 성실하게 일을 잘 하는 거야.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오는 그런 진짜 철 완전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요령피는 뭐 그런 게 없는 거야.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스캇이 나중에 그 펜실베니아 철도회사 부사장으로 올라가면서 그 지역 대빵 자리를 걔한테 줘요. 봉 잡은 거지. 봉 잡으면서 더군다나 이제 피츠버그는 서부 대도시니까 그 완전히 봉 잡은 거야. 채팅방에서 나도 요령 안 피우는데 그런 분들도 성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카네기가 또그 피츠버그에서 그 펜실베이니아 철도에서 피츠버그 책임자가 됐는데 타이밍이 엄청나게 절묘했던 거야. 그때 딱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이 터진 거야. 사실
그 전쟁 터지면 그 뭐냐 전쟁에 뭔가 그 군수 산업들이 대박을 치잖아요. 전쟁이 나면 군수품이 줘야 되니까. 근데 철도는 그러한 군수품들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운송 산업이 필요한 거예요. 철도에도. 그래서 이 시기에 미국의 철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철도회사 그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 그 나름 중요 요원이었던 카네기는 이제 레일 만드는 산업에 투자를 한 거야. 돈은 아주 그냥 때로 벌었겠죠.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나름 그 막 레일도 만들고 막 철도 다리도 놔. 그 강에 다리도 놓고 무슨 되게 막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시기쯤에 농장을 샀대요. 그 펜실베니아주에. 아니 어딘지 모르겠어. 농장을 샀는데 그 농장에서 땅 파는데 막 어? 막 뭔가 막 흙이 뭔가 액체에 젖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더 파봤어. 더 파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석유가 나와요. 그 이제 농장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이제 석유 팔아야 되잖아. 당시 이제 산업혁명 시대인데 당연히 떼돈 벌었겠죠. 하여간 운도 따른 거야. 진짜 운빨도 좋아.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착 될 놈은 되네 라고 채팅방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설명이 뭐가 조금 설명하면서 웃기는 게 그 물론 되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뭐 보상을 받았다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 산업이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인지 그런 전망을 보는 그런 눈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이 땅도 뭔가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 하고 산 거겠지. 그런데 석유가 나오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냐 세계의 그 석유 가격 중에 제일 배럴당 제일 가격 비싼 게 서부 텍사스 중전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석유도 팔면서 돈이 엄청나게 쌓인 거야. 그랬더니 어차피 자기는 이제 철도 산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커리어를 본격적인 커리어가 이제 철도가 됐으니까 그 이 철강 산업에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 강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진짜 제대로 투자를 한 거야. 자기 그 기름 갖다가 번 돈 갖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제철 산업을 그 손을 댄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혁명 초기였기 때문에 그 한 분야를 독점하기가 엄청나게 쉬웠어요. 결국 이 카네기가 이제 철강 산업을 아주 그냥 독점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법인도 만들었잖아요. 카네기스트요. 만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 불을 엄청나게 쌓았죠. 불을 쌓았는데 근데 이제 위인전에는 이렇게까지만 나와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초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랬겠지만 세계도 그런 각종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적인 그런 문제가 좀 뒤늦게 해결이 돼요. 그게 좀 역사의 흐름이긴 한데 맞아. 그래서 카네기도 그런 좀 비난을 피해가지 못한 거예요. 네, 하이그손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물론 그 카네기가 직접 뭐 철강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내겠지. 그리고 이제 공장 직원들을 고용을 하겠죠. 그 제철 공장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당신은 이제 임금이 되게 짜요. 산업혁명 초기에. 그래서, 그때 막 노동자들은 사실, 그렇게, 지금과 비교하면 되게 사람답게 살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막, 애들도 막 공장 가서 일하고 막 그런 시대였으니까. 하여간,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산업 독점 문제도 있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욕을 먹어요. 채팅방에서 농사 짓는 게 나았겠네요. 글쎄요. 미국이었으면 사실 그런 대농장 문제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작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고, 그래서, 카네기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농장에서 석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석유 산업은 이제 석유는 자기가 독점을 안 해. 석유는 독점을 안 하고, 록펠러 재단이 이제 석유 산업으로 되게 떴잖아요. 록펠러 가문이. 그래서 이 록펠러 쪽도 제철 회사가 있다는 걸안 거야. 그래서 처음에 자기 농장에 나온 그 석유로 일단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거를 갖고 인수를 해요. 록펠러 회사의 이제 자회사로 돼 있는 계열사로 돼 있는 제철 계열 회사들은 자기가 인수를 해. 그러니까 록펠러 쪽하고는 이제 충돌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걔네 두 회사가 분쟁 붙었으면 엄청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미국 철도 다내거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철도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강철을 생산을 하면서 철강 생산하면서 레일을 그냥 제공해 주는 거지. 레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름 지분은 되게 많았겠죠. 어쨌든 그래서 한 70, 60, 한 60대, 70대까지는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말년에 한 50대, 60대까지 그렇게 산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근데 이제 가족들이 먼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그 철도회사 일할 때 일단 아빠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중년쯤 됐을 때 동생이 죽은 거야. 자기 이제 사업을 지지를 해주던 동생이 죽은 거야. 동생 죽고, 그리고 뒤이어서 엄마도 죽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카네기는 결혼을 늦게 했어. 그래서 거의 50대, 60대 다 돼갔을 때 결혼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심지어 신부도 이런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의 딸이야. 친구의 딸과 결혼한 거야. 친구의 딸과 결혼해서 그래도 나이 차 엄청 났겠죠. 그런데도 모르겠어. 그런데도 이제 자식은 낳은 거 보면 나름 그 나이에도 힘은 좀 있었나 봐. 강철왕이어서 뭐그 부분에서도 왕이었나? 철컹철컹철강맨. 그쵸. 뭐 그런 쪽에서도 철컹철컹 했겠죠. 그러니까 뭐 자식도 생겼겠지. 되게 늦게 결혼했음에도. 어쨌든 하여간 가족들을 다 일을 잃고 막 결혼도 하고 제 자식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는 진짜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했어. 근데 자기 죽으면 뭔 소용이야? 그렇잖아요. 또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먼저 다 죽게 되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 죽는 걸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결정타를 날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에서 맞죠? 갑자기 씁쓸하네요.
그쵸. 나, 뭐 자기 돈 갖고 있는 거 죽으면 자기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 관에다가 뭐 노잣돈 준다고 뭐돈 넣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뭐 그것도 썩으면. 그러니까 껴묵거리, 뭐 옛날에 묻는 풍습 있었지만 요즘 또다 화장하잖아요. 응. 요즘 다 화장하니까 뭐돈 태워서 뭐 하려고. 돈 태워서 뭐 남을 거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은 자기가 이제 제철회사 갖고 있잖아요, 카네기 스틸. 그거를 이때 JP 모건한테 매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JP 모건은 이제 그 회사를 갖다가 US 스틸로 이름을 바꾸고 대박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JP 모건한테 또 매각을 한 것도 되게 뭔가 역사적인 뭔가 의미가 있어요. 하여간 JP 모건도 엄청난 자본가였던 거야. 그래서 자기 그 철강 회사를 매각한 게 돈이 거의 뭐 거의 3천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자산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를 매각하고 나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그 3천억 달러라는 거는 그 현재의 시세로 따졌을 때 3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당시 시세로는 한 3억 달러가 조금 안 됐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 1900년대 초반 시세로는 그 이제 한 3억 달러 정도의 자본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카네기는 이제 자기 고향에 도서관 세우고, 그리고 뭐 자기 고향에 있는 또 스코틀랜드에 이제 자기 이름으로 성을 하나 사. 그리고 거기를 이제 또그 장소도 개방해 놓고 뭐 박물관으로도 활용하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고향에도 집을 사놓고 미국에서도 집 사고, 그리고 뭐 이제 미국에 그막 도서관만 해도 한 2,500개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 느낌, MBC 느낌표에서 기적의 도서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도 기적의 도서관 사업은 계속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뭐 도서관 사업을 하듯이 그 카네기는 이제 미국에 도서관을 세우는데 자기 재단으로 소유로 만든 게 아니고 다 공공도서관으로 사회에 환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대학도 많이 세워요. 그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도 만들고, 그 시카고 주립대학도 카네기가 투자하는 학교예요.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뭐냐, 아, 주립대학은 아니구나. 시카고 대학, 시립대겠죠? 거기도 카네기가 투자한 대학이야. 그러니까 그 거의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세워진 그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한반 이상은 뭐 거의 그 사람 손을 거친 거지. 그리고 이제 뉴욕에 막 카네기 홀도 만들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뭐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이제 카네기 홀 만들었어. 그 참고로 이제 카네기 홀에서 뭐 인순이 씨도 공연을 했고 이선희 씨도 공연을 했고 뭐 김범수 씨도 공연하고 뭐 그랬잖아요. 참고로 인순이 씨가 2011년에 그 카네기 홀에서 그때 공연한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한게 아니고 바로 호주로 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출연하던 나는 가수다 시즌 1이 호주 그 경연을 하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인순이 씨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느라 중간 점검은 불참을 하고 카네 그 뉴욕에서 바로 이제 그 호주 멜버른으로 날아간 거야. 그 카네기 홀 갔다가 호주에서 경연했을 때 1위 했죠. 뭐 그런 에피소드 있고. 채팅방에서 부러워라.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카네기가 이제 말년에 비서한테 물어봤대요. 자기가 이제 사는 동안 말년에 기부한 금액이 총 얼마냐. 근데 이제 비서가 그동안 다 계산을 해놓은 거지. 왜냐면 영수증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자선재단
네,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갖고 와 보니까 당시 시세로 2억 달러가 훨씬 넘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현재 시세로 따지면 거의 3억 달러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치만큼 자선사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네기가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은 얼마 남았니?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거야, 비서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카네기가 되게 나름 장수를 해요.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죽은 연도가 1919년. 그러니까 모르겠어. 당시 이제 미국은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요. 그 텔레비전이 만약에 있었다면 카네기는 3.1운동 소식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때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1919년 8월에 죽었으니까 3.1운동은 봤다는 셈이지. 그때 죽었는데 1919년 당시 이제 카네기 명의로 남은 자산이 1억 달러도 안된 거예요. 나머지 다 돌려준 거야. 나머지 다 환원하고 자기는 이제 1억 달러도 안 남은 거야. 자기 이제 뭐 가족들 뭐 유산 주고 뭐 그런 거 계산하면 다 돌려준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제철 회사 운영하고 막 그럴 때는 막 노동자들 막 임금 막 짜게 주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엄청나게 욕을 먹긴 먹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도 기업 갈 때는 엄청나게 욕 먹었어. 그런데 이제 자선재단을 설립을 하고 이제 진짜 그 사회에 다 환원을 하면서 이미지를 깨끗하게 씻어낸 거죠. 그러니까 위인전은 사실 그런 기업가 시절에 그런 상세한 행실까지는 잘안 나와요. 왜냐면 위인전은 그 위인의 뭐는 그런 성공 사례 그런 걸 되게 위주로 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 뭐 역사의 기록은 뭐 취사 선택한 기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년에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제대로 실천을 하면서 그래서 현재까지 이미지는 되게 깨끗하게 남아 있어요. 깨끗한 이미지로 남아 있고 채팅방에서 나도 말년에 저래야지 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사회에 대량으로 기부할 수 있는 돈이나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각자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모르겠어. 기부 꼭 그렇게 생색내면서 기부하는 것보다는 사실 좀 그런 좀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지만은 않고, 그러니까 부를 모으는 과정에서 부정하는 과정을 밟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냥 뭐 많이 모이면 모이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욕안할수 있는 그런 깨끗한 방법 있잖아요. 저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한 30분 정도 그 이제 카네기에 관한 이야기 좀 했어요.